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천보인데 최근 들어서 배터리 단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천보라는 기업은 사실 어제장에선 내리긴 했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 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업종이 천보뿐만이 아니라 제가 천보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하나의 요소는 뭐 삼성의 뭐 전기차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야, 삼성이라고 전기차를 못 만들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LG도 전장 사업 다 하는데 사업 구조가 비슷한 삼성이 맘만 먹으면 이걸 못했을까? 뭐 이런 의구심도 제가 약 한 달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이 TF팀이라는 게 어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이 이것을 검토한다? TF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밝혀진 건 없죠. 있다 하더라도 왜 굳이 TF일까? 이거 사업으로 만들어서 꾸려서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셈법 중에 하나니까 일단은 뭐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은 열어두기는 어렵겠죠. 근데 삼성이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에 실패했던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다 주가가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어떤 전기차 트리거가 된다라면 셀이라든지 이런 쪽들 물론 이제 삼성 SDI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한다라는 건데 좀 너무 앞선 얘기죠. 삼성이 전기차를 내세운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라고 너무 앞선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저평가 인식 저는 여기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산업 자체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매수 의견을 어떻게 좀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천보는 2분기 실적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신한금투에서 최근에 리포트로 나왔고 일단 산업 자체 커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매수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절대 저평가 국면에 들어왔다라는 인식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당장 어떤 뭐 드라마틱한 실적이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렵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증설 중에 있거든요. 네. 특히 천보 같은 경우 이제 3천억에 대한 매장 채권을 발행해서 3천억을 이제 자금을 뿌려들였고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내년 말쯤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말쯤 되면 매출이 급격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빠르게 지금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부각이 됐죠. 여타 네. 다른 것들 대비해서 다른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나타내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만 이걸 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서 내일 이제 남긴다? 이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아간다라면 내년도 증설 효과까지 바라보면서 조금 길게 지금부터 모아간다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